싱크대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죠, 싱크대인데. 맞아요. 저게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포기하게 만드는 싱크대거든요. 아, 맞아요. 와, 근데 이걸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진짜 신의 한 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26살 최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전하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 오빠는 그럼 27이지. 아, 만 나이 말고. 와, 만 나이로 27, 6. 26입니다. 저희 결혼한 지 한 달 됐어요. 오, 그래요? 한 달도 안 됐어요. 3주? 제가 선배네요. 와, 너무 반갑습니다. 나이를 듣자마자 되게 많은 분들이 드셨을 생각. 왜 일찍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제가 원래 꿈이 28살에 결혼하는 거여가지고 27쯤에는 내가 결혼할 남자를 만나야겠다 해서 27에 만나면 남자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해야겠다. 28살에 나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 근데 다행히 25살 때 너무 괜찮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다행히 부모님들도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네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응. 오빠는 왜 결혼하게 됐어? 아니, 왜냐면은 이게 20대 분들이 요즘 결혼하는 게 사실은 와, 너무 꼰대가 나. 근데 사실 진짜 친구분들도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맞아요. 다른 그쵸? 편이어가지고 둘 다 지방에서 왔는데 네. 지방 친구들은 조금 한 친구도 있는데 서울은 진짜 한 명도 거의 없거든요. 네. 오, 마찬가지였습니까? 난 놀랐을 것 같아요. 20대 때 만약에 내가 만나던 친구가 아, 결혼하자 왜? 라고 문자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예뻤고요.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셔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진행.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왜 20대 때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행복한 이제 가정생활 이런 게 완전 제일 큰 목표였어가지고 그게 딱 28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30대가 되면 이제 여자들은 원래 좀 약간 나이에 대한 압박감이 사실은 있죠. 맞아, 저희 맞아, 와이프도 맞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가장 예쁠 때 또 결혼식도 올리고. 혹시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가지셨어요? 저는 나이는 전혀 상관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 서른 초반? 오, 그쵸, 그쵸.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이만한 여자 또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신당동이라는 곳입니다. 왜 이 동네에 살게 되신 겁니까? 저는 이제 본가도 여기에 바로 옆에 있고 네. 10년째 거의 이 동네 살았는데 네.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으로 하려 하면 또 이게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중간중간에서 서로 막혀서 서로 늦고 이러는 것보다는 몰아주자? 몰아주자. 그 대신 오빠가 멀어졌으니까 집안일 내가 좀 더 하고 약간 이런 걸로 합의를 봐서 저희 직장이랑 거의 걸어서 5분? 10분? 이 정도 거리고 저는 송파구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막 멀진 않네요. 네, 맞아요. 결혼을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하게 된 것도 월세 좀 아끼자. 그래서 아예 결혼하기 1년 전부터 같이 살았어요. 여기 1년째 동거 중. 1년 산 거예요. 동거하시다가 결혼하신? 네. 요즘 또 뜨는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꼭 동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요? 왜요? 일단 네. 좋은 점은 연애할 때 안 데려다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그거는 누구나 공감 아시죠? 그죠. 공감. 네, 그죠. 그거 말고라도 하루 종일 막 붙어 있고. 안 좋은 점은 확실히 혼자 살다가 같이 있으니까 좀 생활 패턴도 다르고 청소 습관도 다르고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아, 이제 서로 맞춰가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저 원래 외로움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계속 말해야 되고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일단 같이 사니까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저희는 같이 살아도 제가 야간 근무 저는 이제 도매시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하루 2시간 마주치기 때문에 주말에만 같이 붙어있지. 그래서 여기 지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만약에 계속 붙어서 동거를 했으면 조금 싸웠을 것 같긴 한데 저녁만 딱 같이 먹고 맞아요. 평일에는 네. 단점은 집이 좁아서 그런가 넓은 집이었으면 각자 방이나 이런 공간이 있었을 그런 텐데 대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동네 이제 살아보시니까 서울 어디 가던 30분? 40분? 다 가요. 맞아, 홍대, 맞아. 송파, 강남, 건대 맞아, 다 가까워요. 다 뭐 이태원도 가깝고 2호선, 6호선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두 개가 합쳐지면 진짜 꿀호선이거든요. 맞아요. 어디든 가요. 근처에 또 4호선도 있어가지고 동대문이 또 근처니까 여기 동대문 일하시는 분도 진짜 많이 살거든요. 맞아. 사실 근데 2호선, 4호선, 6호선이 다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위치적인 면으로는 진짜 너무 만족한다. 네. 뭔가 조금 아쉽다
이런 것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시장이 진짜로 네네네. 시장이 너무 좋거든요. 막 현금 들고 가서 과일 싸게 사고 막 다 너무 좋은데 이 골목이 그 부속 시장이에요. 돼지 부속 냄새랑 조금 이런 오는 길에 이제 좀 그런 것들 그리고 오토바이가 진짜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배달도 많을 테니까 동대문도 네. 있고 여기 뭐 배달도 많고 다 도매여가지고 네.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곳 중에 아파트죠? 용도는 아파트로 돼 있어요. 나홀로 네. 아파트라고 불릴 네.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관 들어가면은 이렇게 화장실인 것 같고요. 중문이 있죠. 오 중문이 중문 있고 화장실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방, 거실 그리고 방이 있는 네. 이제 이런 곳인데 그럼 여기가 총 몇 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한 11평, 12평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11평에서 12평 정도 되는 곳.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실 때 월세, 전세, 매매 중에 어떤 걸로 들어오셨습니까? 전세로 들어왔어요. 아 전세로 들어오셨어요? 네. 저희가 작년 다 아시겠지만 작년 비쌀 때 기준 들어왔죠. 2억 9천에. 2억 9천에? 네. 궁금한 게요.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다른 걸로는 진짜 안 싸웠는데 집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날 정도로 저는 무조건 깨끗한 집, 신축을 원했었고 여기는 무조건 가격에 맞게 괜찮은 집, 모든 조건을 갖춘 걸 원했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다 돌아봤는데 깨끗하면 원룸이고 뭐 1.5룸이고 아, 근데 짐이 또 너무 많고 이랬었는데 여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저 커튼이 딱 걷혀져 있었는데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고층이다 보니까 맞아 여기는 높은 건물이 거의 없으니까 또 시장 옆이라서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도 뭔가 오 정말 최고 입니까? 혹은 아 요거 살아보니까 이런 거 좀 아쉽네가 미리 있습니까? 아쉬운 건 많죠. 아 그래요? 아 물론 절대적인 크기나 이런 건 당연히 그쵸. 뭐 이제 그렇겠지만 너무 많은데 저는 밥을 이제 해주고 싶었는데 주방이 정말 작아요. 원룸 주방보다도 작고 네. 그리고 이게 몇 년생인 거라고 했지? 18년도 준공이니까 이게 5년? 근데 살짝 저는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데 살짝 그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 사실 전 다 도배하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못 이겼어요. 금방 돈 모아서 이사 빨리 가자. 그죠. 그 마인드라서 그것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해수기가 이제 신발장인데 네. 현관인데요. 여기가 조금 그렇죠. 아쉽겠다. 진짜 네. 네. 진짜 좋아요. 같이 쓰시는군요. 네. 네. 자주 쓰는 신발들. 여기도 신발장 있어가지고 아 여기도 있네요. 근데 네. 이게 신발 열면은 너무 좋아. 이쪽으로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신발장이?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요. 아 여기가 이제 한 칸짜리. 아 네. 네. 신발이 아,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요건 뭡니까? 화장실이 또 좁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건 안에도 또 빨래 담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네, 요쪽이 네. 이제 빨래 아 여기가 이제 빨래 네 빨래감? 근데 여기를 되게 잘 쓰셨네 어떻게 보면 좀 대대한 노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라서 아, 네. 아 화장실이 그렇게 크지는 네. 않네요 확실히 그렇죠. 원룸 오피스텔에 있는 화장실 네. 크기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출근 시간이 다르니까 맞아 어, 이건 제가 이따가 침실이나 그런 데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크게 겹치지 않아서 괜찮을 맞아요.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안에도 짐이 엄청 많아요. 진짜 꽈득 채워놔가지고 오 이게 수건이 없는데도 뭐가 이렇게 많아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가져오신 남은 것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담아놓느라 꽉 찼어요 여기가. 이게 진짜 대박 꿀템이에요. 이거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화장지 아닌가? 해수하고 네. 수건을 닦으시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순면 페이스 타월이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얼굴 세수하고 이렇게 얼굴 닦는 거 뽑아서 쓰세요? 이렇게 저 자주 써요. 어 그래요? 이게 하면 뾰루지도 안 나고 수건에 세균이 엄청 많대요. 이 수건 세수만 했을 땐 딱 편하더라고요. 만져봐도 되나요? 아 네 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물티슈에서 물을 담아놨을 때 그 느낌이구나 이거. 뭔가 수건 쓰기 조금 찝찝할 때 그죠 얼굴 다 씻을 때 이거 쓰면 되게 깔끔하고 피부 트러블이 잘 안 나요. 알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 네. 이제 중문을 지나가면요 여기가 말씀하신 주방. 아 주방이 진짜 아쉽다. 주방이 원래 이게 없었어요. 원래는 이것만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아니 방이 두 개 있는 집인데 이렇게 저희도 이거 때문에 조금 고민했었는데 주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네. 진짜 저는 제 로망이 이제 큰 주방 깨끗한 화장실 이거 네. 두 개를 딱 갖춰야 되는데 네. 그 두 개가 딱 모자라가지고 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디귿자 주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요리 또 이제 해주고 싶어 네. 하시는데 네. 이것도 완전 꿀템. 이거 뭐 다른 분들은 어디 사이에 끼워놓고 하시던데 네네네. 저는 그냥 여기 세탁
세탁기 이쪽에가 딱 세탁기는 막 그렇게 자주 여닫진 않으니까요. 그러진 네네. 않으니까 네. 소스도 이거 원래 다 이쪽 안에다가 막 넣어놓고 네.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소스병 딱 사가지고 잘 하죠. 그러네요. 잘 하시네요. 그러면은 직장의 거리를 이제 감안해서 집안일을 많이 하신다고 했었던 네. 것 같은데 집안일은 어떤 거를 조금 보통 나눠서 하시게 되시나요? 거의 안에 거의 다 하고 제가 하면 막 답답해하고 제가 저녁에 8시 출근하니까 네. 네. 낮에 할 일이 없어서 일단 청소 다 해놓고 저녁 해놓고 설거지도 저는 남한테 절대 안 시키거든요. 무조건 저는 설거지도 양념 같은 거는 실리콘 수세미로 먼저 한번 하고 그럼 에버를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그냥 하면 여기에 양념 색깔이 다 묻거든요. 이 실리콘 수세미는 금방 씻겨져가지고 그냥 깨끗한 접시는 이것만 하는데 네. 양념 묻은 거나 그런 건 이걸로 먼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이걸로 한 번 더 이 정도면은 사실은 남이 해주면 성 안 차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확실하게 하는 편이 있어가지고 옆에 엄청 뭐가 또 많네. 술 이런 거는 또 뭡니까?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커피 빨대? 유리 빨대 네. 이거 청소하는 거고 이거는 컵 텀블러 손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좋아. 이게 여기 지금 이런 주방 이거 쓰는 분들 네. 여기 가끔 녹 쓰고 이러거든요. 주방 곰팡이 이걸로 잘 지워지거든요. 난 처음 봤어요. 이것도 네. 여기 이렇게 걸어가지고 커다란 망이 있어요. 저 작은 망 말고 네네. 커다란 거 여기 탁 씌워서 여기에 그냥 팍 부어버리면 음식물 다 걸러져요. 이 싱크대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싱크대인데 저게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포기하게 만드는 싱크대거든요. 아, 맞아요. 와 근데 이걸 너무 잘 사용하고 계셔갖고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없었으면 그냥 요리도 못하고 수납도 거의 못하고 여기에 메인 수납들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거 이야 기가 막히네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조금 안 됐거든요. 굳이? 근데 너무 좋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쓰니까 확실히 깔끔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죠. 이거가 진짜 전 좋은 게 넣는 것도 별로 안 힘들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만 갈아주면 돼서 이렇게 딱 예쁘게 정리해놓는 게 훨씬 보기 좋아서 이것도 맞아 꿀팁. 이거 기름 네. 같은 거 튀기잖아요. 그러면 기름 버리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이거 딱 부으면은 한 시간 이렇게 뒤에 되면은 굳어버려요. 젤처럼. 아 요렇게? 네, 일반 쓰레기 버리면 돼요. 이것도 이건 뭡니까? 집들이용 소주 스티커. 귀엽다. 아 이런 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사실은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네, 맞아요. 냉장고를 좀 그럼 자연스럽게 볼까요? 손님 왔을 때는 이렇게 준비해둬요. 붙여놓고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아 너무 좋다. 정리를 진짜 잘하셨네요. 소스도 사실 이게 깔끔해 보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굴소스나 샐러드 소스 이런 거는 이 병에 넣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굳이 이래서 오히려 이런 거 그냥 놔두고 좀 자주 쓰는 물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다시 병에 담아서 깔끔하게 쓰고 있는 편이고 여기는 약간 주전부리 네. 여기는 과일 냉동실이 여기가 네. 얼음 아이스크림 간식 네. 냄새 안 나는 네. 것들 여기가 반찬 얼려놓은 양파 된장찌개 끓일 때 양파 호박 이런 거 수분해 둔 거고 네. 또 오빠 기침 난다 그래서 은행 사놓고 여기가 이제 좀 메인 고기들 잔독 메인이죠. 이거 저희가 커플로 제가 했거든요. 어 그러네요. 지금 성함이 적혀있네요. 네, 맞아요. 이런 잔이 진짜 많아요 저희 집에. 여기는 이제 접시들. 네.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리 진짜 잘하시는 거거든요. 좁은 주방을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여기가 또 주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른 음식들 그냥 이런 거 보관하고 여기는 이제 술 음료. 아 여기가 이제 수창고군요. 근데 네. 여기는 메인이 아니고 메인은 여기에 있어요. 아 메인은 또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메인인데 와. 제가 또 잔을 모으다 보니까 잔이 진짜 많네요. 이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이거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반샤십니까 이건? 약간 반잔? 일반 거보다는 조금 해요. 그리고 네. 이건 완전 미니잔. 술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 네네. 그리고 하트 잔 그리고 한 병이 다 들어가는 잔 딱 한 병이 들어간대요. 되게 중도가 없네요. 크거나 작거나요. 그리고 세 병이 네. 들어간 잔도 있어요. 그걸 이제 드시는
그냥 퍼포먼스로. 원래도 이 그 지원 이 집에 화영 이 집에 같이 네네네. 했었었는데 소주잔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서. 아 너무 좋다. 아 나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제가 아까 사실은 기침한다고 은행에서 살짝 사랑을 느꼈거든요. 이게 좀 궁금한 게 저는 사실은 동거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동거할 때와 결혼할 때가 뭐가 달랐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일단 가장이 됐으니까 아 책임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진 것까지는 아직 못 느끼겠어요. 맞아요. 동거를 하니까 사실 결혼해도 결혼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드디어 같이 살구나 막 이런 게 없고 그냥 쭉 살아왔기 때문에 집도 여기서 계속 신혼생활 계속 했었으니까 조금 더 아직은 조금 차이를 모르는. 알겠습니다. 이제 이쪽이 거실.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던 이제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앉아 계시는 이거 거예요? 이거 설명할 거 있어요. 네. 어? 진짜 네. 작잖아요. 근데 네. 이걸 맞춰야 돼서 저희가 샀어야 돼가지고 여기에 맨날 같이 낑겨서 앉아있어서 이게 꺼졌어요, 여기가. 여기만, 이게 꺼져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어떻게 앉아계시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거의, 안 앉아있고. 그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있거나 제가 이렇게 눕거나 이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있죠. 좋다. 아, 이거. 작은 소파의 장점이죠. 작은 소파의 장점이죠. 저는 파란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벽지부터 중문까지 다 파란색으로 원래 있었던 거라서 아, 그러네요. 아이템들을 다 그냥 파랑으로 포인트 줬어요. 아, 맞출 수밖에 없었던. 네. 그리고 가구들은 인테리어를 못하게 했을 때는 무조건 화이트로 해라. 왜냐면 어디를 가도 이제 어쨌든 어울리니까. 그래서 오. 화이트, 블루 컬러로 거실이랑 이쪽에는 인테리어를 하고 화면까지 완벽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청소도구들, 공지들 있고 여기는 공구 아. 있고 여기는 이제 충전기 같은 거. 잘 모르시죠? 네, 저는 맨날 어딨어? 물어보죠, 항상. 아, 근데 이게 정리를 저도 해보니까 한 명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사람이. 찾아요. 서로 어디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열면은 아까 말씀했던 거기가 아, 네. 그나마 좀 트여 이렇게 탁 트인 곳이 아 여기에밖에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뷰가 없어요 진짜. 예쁜 뷰는 아닌데 그래도 트여 있어가지고 네.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제가 힐끔 봤는데 운동을 여기서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봐요. 운동기구를 한번 해봐 지원아. 샀는데 남편이 이제 너 아줌마야? 이게 뭐예요? 훌라후프예요. 아는 거 보면 엄청 웃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조금 떨어 위험하니까 좁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야 돼요. 거리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생각보다 아파요. 운동도 되고. 어,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거 잠깐만 만져봐도 되나요? 아, 네. 근데 이거 많이 날아가면 아, 이제 TV가 끝장나는 네. 거여가지고. 아, 그러네요. 이게 좀 그 무게감이 확실히 있네요. 자전거도 원래 있었는데 당근에서 네. 샀다가 당근으로 다시 팔았어요. 저거는 복근 운동. 와, 이건 진짜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하시면 옆에서 이거 돌리시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이게 침실인가요? 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도 뭐가 있네요. 네, 이거 되게 특이한 구조. 아, 여기가 이런 뭔가 수납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눠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여긴 딱 완전 침실 맞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설명을 해주시면 오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옷이 진짜 많아서 여기는 이제 그럼 오빠 여기가 써라. 저뭐 여기 쓰라고 하잖아요. 방 하나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거의 뭐 여기가 옷장이고 여기 네. 이제 온갖 그걸 다 모아뒀어요. 잡동사니들 그냥 있고 별건 없는데 여기를 이제 옷장으로 안쪽까지도 옷을 넣을 수 있어 가지고 힘든 조금. 구조긴 해요. 불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아 그래도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네요. 네. 여기는 그쵸?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침실에 에어컨이 없는 게 조금 네.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밖에 하나밖에 맞아. 없어서 제가 아까 침실에서 여쭤보고 싶은 사실은 그거였어요. 이게 밤에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맞아. 그래서 잠을 어떻게 주무시는지가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같이 자요. 제가 네네. 잠기가 이렇게 어둡고 무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밖에서 항상 자고 있어도 얘가 넘어가더라고요. 밖에서 씻던 머리를 말리던 한 번도 안 깨고 좋다. 너무 네. 좋아요. 별로 안 예민해서 제가 예민하거든요. 근데 저가 잘 때는 없기 때문에 남편이 10분 만에 씻고 그냥 나가버리지 마. 아, 여기 밑에도 이제 다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군요. 근데 저희가 가구를 사는데 다 저렴하게 산 거라서 매트리스도 막 그렇게 비싸진 않고 500만 원 정도만 썼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고 넓은 집 가서 좋은 거 사려고. 그죠. 굳이 좋은 걸 안 사도 된다기는 하죠. 여기 좀 나가면 뭐가 또 있나요? 여기 남산뷰.
남산뷰 아, 집으로 해주세요. 어, 남산뷰 집. 네.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왼쪽에. 아, 저기네요. 남산타워가 보이는 네. 남산타워 뷰. 아, 근데 여기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네, 맞아요. 다 넣을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네, 원래는 건조기가 있었는데, 네네. 저희는 건조기 안 드리고 그냥 짐이 많아가지고. 이런 물건을 둘 곳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집에.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쪽이 마지막 남은 방. 네, 대망의 옷방. 여기가 이제 옷방. 어, 근데. 지분이 진짜 적으시네요. 여기도 한 칸. 한 칸씩, 한 칸. 옷에 지분만 봤을 때는 원래 살고 계셨는데 잠깐 들어왔다는 느낌이에요. 아, 근데 네. 업이 네. 사실은 옷 아, 하시는 네. 거니까 맞아요. 옷도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고 저는 네네. 또 제가 자취할 때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놓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행거를 설치를 하는 게 진짜 꿈이었어가지고 오늘의 집 이런 데서 저렴하게 찾아가지고 실측해서 저희가 짰거든요. 코너장까지 되게 신경 많이 쓰셨겠다. 어, 맞아요. 이것도 뭔가 사실 중간에 왜 넣고 시계 넣고 액세서리 넣고 좀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 요거 있구나. 네. 그런 것 좀 아.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냥 요게 붙여가지고 자리를 해야 되니까 결혼사진 와 사진과 이제 중요한 친구들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아, 사진을 확실히 많이 걸어놓으니까 맞아요. 추억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이것도 다 그냥 저 혼자서 내 컷을 엄청 좋아해요. 요거 찍는 거요? 유행있게 옷장 같은 거 이제 딱 공간 활용할 때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좋더라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특히 네. 옷걸이가 진짜 중요해요. 보이는 옷장은 옷걸이를 네. 꼭 통일해야 돼요. 사실 저도 통일이 많이 안 돼 있는데 네. 나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지걸이도 다 똑같은 걸 통일이 아니면 진짜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보이는 옷 정리할 때는 옷걸이 똑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철이고 이게 나무고 이러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좀 지저분한 옷걸이들은 요 옷장에다가 아 이것도 네, 옷장이에요. 게다가 이것도 지원님 한칸 있어요. 여기도 아 여기 밑에가 이제 티셔츠들 제가 개놓고 아, 그냥 아, 이렇게 이제 쓰시니까 여기서 화장하시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화장하고 제 화장품 이쪽에 다 있고 이게 쓰시는 거 말이야. 야 여기 게다가 작은 거 쓰시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촬영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아, 하셨고요. 네. 결혼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결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너 먼저 할래? 결혼은 오빠가 되게 이러더라고. 결혼이 어렵나? 저희가 좀 순탄하게 결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또 다른 삶을 만들어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정말 결혼이란 거를 너무 추천드려요. 너무 좋다. 네. 아 저는 이제 29인데 이제 20대의 마침표를 결혼으로 딱 찍어서 너무 좋고 20대 중에 이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진짜 빨리 한 것도 뭐 절대 후회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마지막으로 뭔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잘 살자. 아, 잘 사시길. 아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드시죠. 아, 뭐 드시죠. 식으면 맛없습니다. 네. 오, 맛있겠다. 이야.